규보하여 원우부하여 교분이 여하나 무굴이라. 뭔 이렇게 남자들이 이렇게 외롭다 외롭다 그러나요? 그죠? 여기 있는 상구도 외로워. 여기 있는 나도 외로워. 왜? 왜냐하면은 이거 내 짝인가 싶어. 내짝 아니야. 음양 바로 밑에 음이 있지만은 그죠? 내 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 누구냐? 여기로 간다 그러죠. 그다음에 여기는 뭐에 또 아래 위로 음은 있지만은 홀로 양이 떨어져서 나도 외로워해요. 그죠? 여기 짝이 있었으면 참 좋은데 자기하고 상대를 안 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래서 나도 외로워 그랬습니다. 그래서 규고하여 규가 외로워서. 그런데 이제 누구를 만나느냐? 내 짝은 여기죠. 외로워서 이거 내짝 찾아가자 해서 원부를 만납니다. 맨 처음에 있는 남자니까 원부가 되죠. 큰 남자이죠. 양이 양자리에 바르게 있으니까 착한 남자죠. 우리 선부라고 표현해도 상관없죠. 원자는 선지장이야라라고 하는 바로 이 선부 개념으로 봐도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원부를 만나서 그다음에 사귐을 미덥게 하니 남자고 남자 같이 이게 동덕 개념이라 그랬죠. 그래서 사귐을 미덥게 하니 그다음에 위태롭기는 하지만 그죠? 자, 다시 말해서 같은 음양이 아니라서 혹시라도 서로 간에 경계할까 봐 위태롭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뭐 허물이 없으리라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리고 처음에는 초구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랬나요? 초구는 역시 회망이라 그랬죠. 뉘우침이 없다. 아이고 내 짝이 없어서 내짝 어떡하나 어떡하나 하다가 그다음에 이뭐 바로 위도 뭐 양이니까 그러다가 내 짝이 없는가 보다 했는데 결국은 내 짝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런데 내가 쫓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말을 하다가 어쩔까 하다가서는 결국 말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에이 말자 그랬더니만은 바로 구사가, 그죠? 구사가 나한테 온 겁니다. 그래서 자, 복이니, 이렇게 돼 있죠? 다시 돌아가서, 구사는 당규시하여, 규의 때를 당하여서 겁이 소환하고, 거처함에 편안한 바가 아니고, 또 무웅이, 거처한 바가 편안한 바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사의 자리가 원래 또 그런 자리죠. 또 무웅이 제2음지 간하니, 응암도 없고, 응암도 없다라는 것은 음양 짝이 아니라라는 뜻이 되고, 그 다음에 이음의 사이에 있으니 시규리 고처자야라. 이것이 바로 어긋나서 그 다음에 규리하여서 홀로 외로운 곳에 있는 자이라. 이 강량지 덕으로 강량의 덕으로서 당규리지 시하여 규리의 때를 당하여 고립무여하니 홀 외로이 서서 더부는 자가 없으니 필리기류로 반드시 그 기운의 같은 동기상구 아까 얘기했었죠? 같은 기운의 유로서 상구이 합하니 서로 구하여 합하니 시우원부예라. 내가 비록 불교의 아랫자리에 있지만 혹계로 보자면은 물이기 때문에 밑으로 쭉 흘러내려가서 마침내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구이 합이라 시로 우원부예라. 부는 양칭이니 부라고 하는 것은 양을 칭하는 것이니 원은 선야라 그죠? 원은 원 선지장야라는 선이라 초구 당규지 초하여 초구가 마땅히 규의 처음에 마땅히 가라 초구가 규의 처음에 당하여서 수능여 동덕이 망규지회하니 마침내 능이 동덕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규의 뉘우침이 없어지니 처규지 지선자예라 바로 규에 처하는 지극히 선한 자이라 그러므로 목지위 원부라 그래서 지목하여 원부라라고 하였느니라 하였으니 유운 선사예라 그저 선사라는 말과 같음이라 사즉 과중하여 사인즉 중을 넘어서 중이다라고 하는 것은 요두 개인데 두 개보다도 위에 올라가니까 과중, 그 밑에는 미급 이렇게 표현하겠죠. 사가 그 중을 지나쳐서 위규, 바로 그래서 그 어긋남이 되니 어긋남이 됨이 이심하니 이미 너무 심하니 불략 초지 선자이라. 그래서 초구의 선함만 갖지 못한 자이라. 사여 초 개이 양으로 처 일괴지 하하여 사와 초가 다 양으로서 일괴의 아래에 처하여서 거상응지 위하니 서로 응하는 위치에 있으니 당규괴지시하여 규괴의 때를 당하여 강무응원하여 각각이 응원함이 없어서
자연 동덕 상친이라.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뭘로 하냐? 같은 덕으로서 서로 간의 친함이라. 그러므로 회우야라. 동덕 상우는 필수 지성 상련이 반드시 모름지기 지극한 정성으로 서로 더부니 교부는 사귐을 미덥게 함은 강유 부성예라. 각각이 미덥게 정성스러움이 있음이라. 상하 이양이 이 지성으로 상합 즉 상하의 두 양이 지극한 정성으로서 서로가 합한다면 하시지 불능행이려 어느 때인들 능히 가지 못하겠는가 못할 것이며 하위 능행이며 하위지 불능재리요 어떤 위태로움인들 능히 건너지 못하겠는가 그러므로 수처 위려히 무구예라 모름지기 위태로움에 처하였어도 허물이 없느니라 당규리 시하여 그 규리의 때를 당하여서 고거 이음지 간하니 외로운 자 그저 외로운 이가 두음 사이에 아 하여서 두음 사이에서 외롭게 거쳐 하니 처 부당위하고 그저 처함이 마땅한 자리가 아니고 또 그래서 위태로우면서 또한 유구해라 허물이 있는데 이우 원부의 교부라 그런데 원부를 만나서 그래서 사귐을 미덥게 하니라 그러므로 무구를 얻음이라 규고는 위무응이요 그죠? 규에 외롭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무응뿐만 아니라 무응이라 그래서 왜 홀로 외롭다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다 자기 음량은 어쨌든 짝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초고 같은 경우는 그런데 외롭다 하지 않고 왜 양이 양자리에 있으니까 이 남자는 뭐예요? 겉으로는 양인데 속으로는 음이니까 조금 이렇게 좀 유한 남자죠. 그러니까 아이고 외로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규고는 그래서 무응이라 우원부는 위특초구요. 그래서 초구를 얻음이고 그다음에 교부라고 하는 것은 동덕상신이라. 그래서 동덕으로 서로 간의 미더움을 말함이라 연이나 당규시라. 그다음에 그 규의 때에 해당하니라 그러므로 필위려라. 그래서 반드시 틀림없이 위태로우니 내특 무구라. 그러나 이에 무구함을 얻으리라가 무구함을 얻느니라. 역시시에라. 또한 이와 같다라고 했고. 난뭐 양화한테 비유를 한 거고 됐고 그다음에 상활 교부원 교부 무구는 지 행야라 사귐을 미덥게 하여서 허물이 없는 것은 그죠 서로 간에 뜻이 행의 짐이라 그랬습니다 뜻이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구사 같은 경우는 대신의 자리에 있는 거죠 대신으로서 그 자기 역할, 이 어긋난 세상을 바로 잡아서 서로 합하게 하였기 때문에 바로 입지, 뜻을 세워서 그 뜻이 두루두루 행의 질이라 그랬네요. 뜻이 행의 질이라. 초사 개 양강 군자로 당 규지시하니 초구하고 그 다음에 구사가 다 양강 군자로 규괴의 때에 때를 당했으니 상하가 이 지성 상교하여 지성으로서 서로 사귀어서 협지 동력이면 뜻을 합하고 힘을 같이 하면 기지 가이행이라 그 뜻이 가이행의 진이 부지 무구이라 그죠? 다만 없을 뿐만이 아니니라 허물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뭐다? 지행, 그죠? 뜻이 행해진다 이 소리입니다. 괴사에는 다만 언무구언을 그죠? 허물이 없다라고 했건을 괴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효사가 되죠? 구사니까 괴자를 효로 바꿔야 되겠네. 효사. 효사에는 다만 무구라라고 말했는데 부자께서 우종이 명지하여 또한 따라서 그걸 쫓아서 밝히셨으니.
온 가히 행기지 밝히셔서 뭐라고 했느냐? 가히 그 뜻을 행한다라고 하셨으니 구시지 규예라. 그 뭐냐? 때를 구하는 그저 그 시지 그 뭐냐? 규의 때를 알았죠? 규의 때를 구함이라. 때의 규를 구함이라. 때의 어긋남을 구함이라. 괴이 군자 양강지 제로 이 지성 상보면 군자가 양강의 재질로서 그다음에 지성으로 서로를 돕는다면 상보면 하소불능 제리요 어딘들 무엇인들 능히 건너지 못하는 바가 있으리요 유유군즉 오직 인군이 있다면 즉 능행기 지으리라 그래서 능히 그 뜻을 행할 수 있느니라. 임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덕을 갖춘 임금이 있다면이라는 그런 뜻을 함유하고 있죠. 이제 넘어가고 그다음에 유고는 회망이니 궐종이 서보면 왕의 하굴이요 그랬습니다. 뉘우침이 없어지니 궐종이 그 종이니까 그 종실이 그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구냐면은 그 종실. 나는 이렇게 되지만 그 종실은 나보다 아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구의를 얘기합니다. 그 종실이 서부면 부를 씹으면 그랬습니다. 부라고 하는 거 우리가 활의 서합기의 서합기는 형벌궤죠. 그죠? 활의 서합기의 서합이라라고 하는 것은 형벌궤입니다. 그 종이 부를 씹는다라는 것은 뭐야? 나를 씹는 거죠. 유잖아요. 그죠? 유가 부니까. 피부니까 부드러운 것을 씹는다. 그러니까 나를 씹는다라. 그러니까 나를 뭐냐면 나를 질책한다. 예. 뭐냐면은 지금 무슨 세상이에요? 너왜 세상 어긋나도록 그냥 놔뒀냐? 이 소리가 되는 거죠. 그 맹자에서 나오는 귀척의 경과.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어? 이성지 경이라 그랬죠. 귀척의 경 같으면은 뭐라고 그랬나요? 임금이 잘못했다 그러면 군유 태과적 이렇게 되죠. 임금이 지나치게 심히 잘못된 점이 있으면 뭐라 그랬죠? 태과즉 간하고 그랬습니다. 태과즉 간하고 그다음에 그런데도 고치지 아니하면 뭐라 그랬죠? 반복지. 그래서 반복하면서 계속 또 하고 또 하고 반복 이렇게 되나? 반복. 그때 반복 같은 얘기인데. 반복지 불청즉 거듭거듭했는데도 듣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불청하면 즉 역유라 그랬죠? 자리를 바꾼다 그랬습니다. 제선왕한테 얘기했더니 제선왕이 갑자기 얼굴이 하얘졌죠. 그러면은 이성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래 물어봤더니 이성의 경우는 한두 번 어째 태과 아닙니다. 이거는 심히 태과할 때만 되고 이성의 경우 군유 그냥 과즉 그랬어요. 태과까지는 안 가죠. 뭐 웬만한 뭐 저기 뭐 후궁들 내리고 뭐 주주 빠져도 웬만하면 그냥 놔둔다 이 소리야. 심히 잘못됐을 때. 그러나 이성의 경 같은 경우는 임금이 조금 잘못했다. 그래서 간한다. 몇번막 간했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몇번 했다. 그래서 듣지 않는다. 그러면 떠난다 그랬습니다. 그냥 거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궐종이기 때문에 서부라 그랬습니다. 피부에 들어가도록 좀 씹는다 이 소리죠. 좀 이게 뭐죠? 자기 몸에, 마음에 와닿게 가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면은, 그렇게 해서 서보면 감해. 그렇게 해서 가면은 어떻게 돼요? 무슨 허물이겠는가? 다시 말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등 문제가 아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궐종이 서보면, 궐종이 씹는데 만약에 안 듣는다? 그럼 바뀌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유하고 어쨌든 밝은 불교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듣고 알았다 하고서는 뭐라고 하면서 좀더 그럼 나한테 좀더더 고언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현인을 가서 만나서 그래서 이 저기 뭐야 가나는 말을 잘 들으면은 그저 무슨 허물이겠는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주자는 정자는 이 음유로 당규리지 시 거존위하니 그죠 음유로서 규리의 때를 당하여 임금자리에 거처하니 뉘우침이 있음을 가지라. 가히 알수 있느니라.
연이하유 구이 강량지 현나여. 그런데 아래 구이에 강량한 현인이 있어서 여지 위 응하여 더불어서 응함이 되어 이 보익지 지라. 그죠? 이로써 도운이라. 그러므로 득 회망이라. 그죠? 궐종은 그 당야라. 그 물이라라고 하는 것은 집안 개념으로 표현합니다. 위 구이 정 꾸지 뭐 집안 아니라도 그 물이 같은 덕을 그죠? 중정한 덕을 갖추고 있는 물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위 구이 정응예라. 그죠? 그 당야니 구이의 그 당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중정한 덕을 갖추고 있는 물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구이의 정응을 이름이라. 서부라고 하는 것은 서설 기부의 심립지 야니 그 기부 그죠? 고기를 그죠? 깨무니 그죠? 깨물어서 깨물면은 깊이까지 들어가니 당규지시하여 규의 때를 당하여 비입지자 그 들이는 자 들어오는 것이 깊은 것이 아니면 그죠? 들어오는 것이 깊은 것이 아니면 다시 말해서 깊숙이까지 그죠? 깊이까지 충고하지 아니하면 기능함례리요. 어찌 능이 합하겠는고. 오수음유지 재나. 오가 비록 음유의 재질이지만 이 보이 양강지 도의 심입지 즉 오이가 양강의 도로서 도우면서 아주 깊숙이 들어오면 깊숙이까지 들어온다라는 깊숙이 잘 충고를 해주면 가왕이 유경이니 그래서 가히 가서 경사가 있으리니 부하과 구지유리요. 다시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 이 주공지 유치 흥성왕지 치와 이 유선지 혼약이 유중공지 세는 다시 말해서 그 주나라의 그 성왕이 어릴 때 그죠? 어릴 때인데도 어림으로써도 바로 그 성왕의 치를 일으킨 것과 성왕이다면 성대한 왕의 치적을 일으킨 것과 그 다음에 유선의 혼약함으로 유비의 아들이죠. 어린애의 혼약함으로써 혼약함인데도 중흥의 세를 이룬 것은 이건 맞아요? 이건 틀리죠. 중흥의 세 아니라고 바로 망합니다. 이거는 지금 얘기했지만 성리학자들이 그 삼국지 삼국 가운데에서도 그 유비의 요 세력들을 정통 한 나라의 세력이다라고 하면서 묘하게 이렇게 일으키는 풍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근간으로 해서 삼국지 연이라라고 하는 소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삼국지 연이는 성리학자들의 이 공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직 뭐만 안다? 삼국지 연이만 알아요. 삼국지에서 다른 나라에 대해서 조조가 훨씬 더그 위나라가 높이 평가받는 것은 알지 못합니다. 자, 계유임 성현지 보이 희공 공명소의 입지자 심년이라. 그래서 이렇게 그 중흥의 세력을 그둔 것은 다 대개가 바로 성현의 그 보좌, 그죠? 도움으로 성현을 임명하는 도움으로 말미암았으니 바로 희공과 희공이다 그러면 주공이죠. 주나라의 그 성씨가 희씨니까 주공과 바로 제갈공명이 써한 바 깊이 들어간 바가 그죠. 깊이 들어가게 한 바가 깊기 때문이라 이렇게 표현했네요. 이렇게 말만 하면은 아무 설명 없이 도대체 뭔 소리인지 그죠. 깊이 들어갔다라는 것이 경계시키고 가르치고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부라고 하는 것이 훈계시키고 그죠. 훈계시키고 가르치고 돕고 그 다음에 약간의 이를테면은 저런 경우도 있었죠. 그 누구냐 탕림금의 손자였던 누구죠? 갑자기 그저 할아버지 있는 그땅 어? 태갑. 태갑을 저 할아버지 무덤 지키라고 해서 그저 동땅으로까지 뭐냐 그 유폐까지 시키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돌아 그게 이른바 오히려 누구냐 저기 성황이나 이런 보다도 실은 얘는 그게 낫죠. 태갑을 동땅으로 그 보낸 거 이게 더 훨씬 더 여기에 강한 궐종 서부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같은 집안이 또 아니긴 하지만 같은 아까 당이라는 개념에서 이게 그게 훨씬 더 강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본의에서 보면은 이음 거양하니 음으로서 양의 거처하니 바로 이것이 회하라. 거중득응이라. 그 다음에 가운데 거처하면서 응함을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능망지라. 그래서 능의 뉘우침이 또 없어진다. 그 초요에도 회망했고 유고에도 회망 이렇게 표현했죠. 걸종은 그러니까 어긋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두려워하고 경계하고 조심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화택규계의 뜻입니다. 왜냐하면은 앞에서 가인괴가 있었죠. 가인의 집안의 발운도가 혹시라도 무너질까 이겨니까 걸종은 지구이요 서부는 언 이합이니 그죠? 그 쉽게 합함을 말하니 유고 유유중지 덕이라 그죠? 유고가 유중에 부드러우면서도 그러나 가운데 하는 덕이 있음이라 그러므로 그 점이 이와 같으니라라고 했고 여기서 종이라라고 하는 것은 밑에 주자가 알게 종은 바로 또 천하 동인괘의 바로 동인 우종의 종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죠. 아버지 뭐 설명 속에 다 녹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상활. 궐종서부는 왕유경례리라 가서 경사가 있으리라 다시 말해서 나라가 바로 잡혀지는 거기 때문에 뭐 당연히 경사이고 효사는 다만 언궐종이 서부 즉 가이왕이 무구라 하고 아니 하고 그죠 그 궐종이 피부를 부를 씹으면 가이 가서 허물이 없다라고 했고 상에서는 공자께서 다시 추명기의하여 그 뜻을 미루어 밝혔으니 기의하니 언인군이 임금이 수기제 부족이나 그저 자기의 재질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양능신임 현보하여 만약에 능이 어진 이에게 그저 이 도움을 믿고 맡기면 사이기 도로 심입어 기하니 그죠? 하여금 그 도로서 자기 몸에 깊숙이 들어오니 그렇게 되면은 보이하여 자기 다시 신임 보 현보하여 하여 사이기 도로 심입이 어기면 하게 되네요. 어기면 가히 하움이 있고 하움이다라는 것은 그 나라의 국사를 그죠? 이 규를 그 다스리는 그이 공이 있고 시왕이 유복경례라 그래서 이로써 계속 행해 나간다면 왕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이로 행해 나간다면은 나라에 복경이 있으리라. 자, 마지막에 상구는 규구하여 견시부도와 제귀일구라 일거라 선장지오라가 후탈지오하여 비구라 혼군이 왕우면 즉길하리라. 자, 규가 외로워서라고 하는 것은 맨 꼭대기에, 더군다나 불궤로서 올라가는 이런 상이 있기 때문에 외로워서, 외롭다 보면은 그저 괜히 헛것만 보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견시부도와 외로워서 맨날 뭐만 쳐다봐요? 밤하늘만 쳐다보죠? 밤하늘만 쳐다봐서 저 별은 내 별이요, 이 별은 내 별이요, 해가면서 합니다. 그랬더니 웬걸 별자리를 봤더니 견시부도와 이렇게 보는 게 가장 낫죠. 그죠? 저 돼지가 바로 진흙을 짊어진 것과 그 다음에 제귀일구 제부도라고 해서 봤더니만은 저 위에서 이제 보는 건데 그 하늘을 봤더니 저 깜깜한 하늘 속에 웬 그저 뭐를 하나 짊어졌고 그러다 보니 또 수레를 탔는데 그 보니까 헛개비들만 잔뜩 있더라 이렇게 본 겁니다. 어두운 밤하늘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그죠? 밤하늘 통해서 봤더니 그래서 제귀일거라 선장지호라가 처음에는 그래서 그 뭐예요? 활을 당겼다가 후탈치오하여 보니까 아 정응이라 그래서 정말 활을 당기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활을 당겼다라는 건 서로 간에 어긋난 거죠. 불귀하고 물이라는 건 어때요? 어긋나 있잖아요. 그죠? 물하고 불이라고 하는 건 서로 아래 위로 해서 서로 간에 어긋나 있는 상입니다. 그래서 뭐를 당기는 거죠. 처음에는 그 다음에 가게 일거라라고 하는 것도 일감에서 이렇게 보는 거죠. 일감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수레 한대 개념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래서 어긋나서 당겼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아이고 아니고 내 짝이더라라고 해서 후탈 탈자를 쓴 것은 밑에가 연못괘이기 때문에 쓴 거죠. 후탈지호하여 비구라 그래서 내 도적이 아니라
그래서 혼구하니, 혼인을 구하니. 그래서 가서, 혼인을 구하는데 가서 대우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서 비를 만나면 길하리라 그랬습니다. 비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디를 가느냐 하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비를 만나는 것이 우리가 그 홍범의 그저 그 일월지 행이 거기다 써놓은 게 어디 있을 텐데 그 일월이 행하는데 그 다음에 일월이 행하여서 감에 그 다음에 월지종성 다리 보면은 월지종성 그랬습니다. 다리 별을 따르면 뭐라고 되나 유풍우라 그랬죠. 바람도 있고 비도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때 뭐냐면은 바람이 그월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월행 달이 월행 동북 월행 동북이면 달이 동북으로 가서 그 다음에 이부기 즉 기성으로 들어가면 기성 군단이 되는 거죠. 기수 군단이니까 기수로 들어가면 기수 즉 다풍하고 바람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이거는 거기에 그 채침의 주석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월행 서북이면 서북으로 가면 서북으로 가서 이부 필성이죠. 필성으로 들어가면 즉다 운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 그러면은 각항자방 신미기에서 동방의 끝별이 되는 거죠. 신미기하고 북쪽에 있는 두후녀 위실벽하고 그 다음에 규류이며 필자삼이니까 이거는 바로 서쪽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대우우면 가서 이제 불계가 누구를 만나면은 여기를 만나러 가는 거죠. 그죠? 불계가 연못계를 참 만나러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연못계에는 이쪽으로 가니까 어느 쪽으로 가냐면 우리가 서북 방향으로 서북 쪽으로 해서 서쪽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다가 그죠? 가다가 필성으로 들어가면 비가 많아진다 하니까 결국은 만나서 그죠? 만나서 짝을 이루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녀가 만나서 그이 부부의 교합이라라고 하는 건 우리가 운우지정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운우지정을 나누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도 보면은 비라고 하는 것이 여기 들어가 있죠. 물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마침내 비를 만나면 그래서 모든 의혹이 다 눈녹은 듯이 사라진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 다음에 상은 거괴지 종이니 그죠? 괴의 끝에 거쳐 하니 규지 극례라 어긋남의 심함이고 어긋남의 끝이고 규의 끝이고 양강 거상하니 양강이 윗자리에 거처하니 강지 극냐요 강의 끝이고 또 제2지 상하니 또 이궤의 위에 있으니 용명지 극냐요 또 밝음을 다 하여 쓰고 그 다음에 종극지적 너무 밝게 봐서 문제가 되는 거죠. 너무 세세하게 보다 보니까 저런 것까지 다 보는 겁니다. 규극적 그래서 어긋남이 다하면 규가 다하면 그 다음에 불여의 난합하고 서로 간에 어긋 거스르고 거슬려서 그죠? 거슬려서 합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강극 강이 끝이면 강이 다하면 조포의 불쌍하며 그죠? 조급하고 그 다음에 그 포악하여서 자세히 살피지 못하고 자세히 하지 못하며 명극 밝음이 있든 지나치면 강이 지나치면 이렇게 보면 되겠죠. 강이 지나치면 또 밝음이 지나치면 과찰이 다의라 그죠? 너무 심하게 살펴서 오히려 의심이 많아짐이라 상육은 유육삼지 정응이니 그죠? 육삼과 정응함이 있으니 실불고의 기재성이 여차라 실제로는 외롭지 아니한데도 그죠? 외롭지 아니한데도 그 재질의 성질이 이와 같으니라. 가끔 남편 가운데 그러던가요? 마누라 옆에다 두고 아,
나는 외로워, 외로워. 세상은 혼자 사는 거야. 이런 사람들. 스스로가 마음의 문을 열고 가서 그저 다가가서 같이 이렇게 합하려고 생각은 하지 않고 하는 데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와 같아서 자규보야라. 혼자, 그저 스스로가 규의 외로운 자이라. 여인이 수유친당이 다 자의시하여. 이를테면 사람이, 그죠? 모름지기 친당이 있음에도, 친척과 같은 무리들이 있음에도 대부분이 스스로가 의심하고 시기하여서 망생괴리면, 그죠? 망령됨이 생겨나서, 그죠? 괴리되면은, 그죠? 망령되게 하여서 바로 괴리가 생겨나면 수처 곤욕 친당지 간이라도, 그죠? 모름지기, 바로 곤욕에, 그 다음에 친당에 에 처하더라도, 사이에 처하더라도, 상고동예라. 그죠? 항상 고독하니라. 현대인들이 특히 그렇죠. 가장 우리가 이런 말, 그, 저기에서도 뭐라 그러냐. 군중 속에 고독? 아, 제목도 잊어버렸네. 그래서, 항상 그래서 고독함이라. 상지 여삼으로 상구가 삼과 더불어서 수의 정응이나 모름지기 정응이 되지만 연이나 거규극하여 그죠? 그 규의 끝에 거처하여 무소불의하여 의심하지 않는 바가 없어서 기견 삼을 그죠? 그 삼을 보는 것을 여시지 오예이 우배부이도하니 그죠? 마치 뭐냐? 돼지가 그냥 오물을 잔뜩 뒤집어 쓰고 또 역시 진흙을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니 견기 가 오지 심냐여 그 가히 미워함이 심함을 보고 미워 그 악함 그 악함 가 악지심 그 가히 아 이건 미워함 미워함이다 이렇게 표현해야겠네요. 자기 짝인데도 불구하고 가오 그죠? 미워함의 심함을 보고 또 보는 것이고 또기 오지 심즉 또 이미 미워함이 심하면 미워함이 심하다 보면 아래 위로 저 남자들이 있는데 저게 또 어울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또 어떻게 돼요? 시성키 죄악을 여견 대귀만 읽어예라. 그래서 그 죄악을 그저 시기하여서 그 죄악 이룬 것을 이건 죄악 개념으로 표현했네. 하는 것을 바로 뭐냐? 그 귀신을 한가득 그저 술에 한가득 실은 것처럼 보니 보니라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본무형 아까 이제 보는 것을 이게 실제 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귀신이라라는 게 바로 이말 때문이죠 귀신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귀신이라라고 하는 그냥 기운일 뿐인데 그래서 이거 진짜로 보는 것이 아니라 표현한 내용입니다 귀신은 본무형이 견제 일거는 귀신은 본래 형체가 없는데도 한가 실은 그저 술에 한가득을 실은 것을 보았다는 것은 언이 무이유위니 그저 없는 것으로서 있다라고 말한 것이니 망지극예라 그저 망령 때문에 심함이라 물리극이 필반이니 물건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그저 물건의 이치는 다하면 반드시 돌이키니 그래서 극필반 그죠? 극즉반 이 얘기죠. 이근명지컨대 그래서 가까움으로써 밝게 보건대 가까움으로써 밝히건대 이를테면 여인이 적동하여 아주 사람이 동쪽으로 가서 동극의하면 그죠? 동쪽으로 다 가면은 다시 또 움직이면은 어디로 간다? 서쪽이고 여승고하여 높은 데로 올라가는데 고극의면 높은 것까지를 다 하면 다시 움직여서 즉 하, 내려오니 기극즉 이미 다 했다면 동이 필반이라 움직여서 다시 돌이킴이라 동이라 동이라라는 말을 자꾸 쓴 것은 앞에서 단전에서 공자가 그죠? 동이라는 말을 쓴 데서 지금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도 움직이는 것이요 물도 움직이는 것이요 하는 거니까 상지 규괴 기극하고 상구에 그 규괴가 이미 다 하고 또 삼지 소처자 정인이 삼이 처한 바가 바른 이치이니 대범실도 기극즉 대개가 도를 잃는 것이 이미 다하면 필반정이라
반드시 바른 대로 돌이키니라. 그런가요? 이 말은 맞지는 않죠. 도를 잃었다 그러면 결국은 죽느냐 이거밖에 안 남죠. 죽거나 더 구렁텅이로 빠지거나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의 굳이 정리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왜냐? 그나마 요게 뭐다? 밝기 때문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죠? 스스로가 밝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리라 이렇게 표현되어야 되겠죠. 그러므로 상구가 어삼에, 삼에 대해서 시의 이 종필합이라, 처음에는 의심하였다가 끝내는 반드시 합하니라. 선장지호는 시의 오, 처음에는 의심하여 미워하면서, 시의 오라고 읽어야죠. 오 하면서 욕사지하라. 그죠? 쏠려고 함이라. 의지자는 의심한다는 것은 망령됨이니 망하니 능상이라. 그죠? 망냐니 망하니 능상이라. 망령되니 어찌 능이 떳떳하리요. 망령되니, 그죠? 망령되어 안능상이리요. 이렇게 되겠네요. 망령되어서 어찌 능이 떳떳하리요. 그러므로 종필부어정이니 끝내는 다시, 그죠? 반드시 다시 발음에 돌아오니, 다시 종필 여기서는 회복한다. 복 종필 복어 정이니, 그죠? 끝내는 반드시 바른 데에 회복하니, 삼이 실무오라. 삼은 실제로, 이거는 악으로 읽었네. 무악이라. 악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후탈 호이 불사라. 나중에는 그 뭐죠? 이거. 활을 벗겨서, 그 다음에 쏘지 않음이라. 규극이 반이라, 규가 다하여 돌이킴이라. 그러므로 여삼으로 비부이구수요. 다시는 원수로 삼지 아니하고 내 혼구예라. 이에 혼인함이라. 이는 비구 혼구의, 여기에서 비구 혼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타괴의 동의의즉 수예라. 다른 괴처럼, 그저 다른 괴처럼 같으면서도 뜻인즉 다르니라. 다른 괴라라고 하는 거 거기 보면 여타 일짝두니라. 둔괴에 비구혼구라라는 말 나오죠. 비구혼구라는 그 술의 둔괴에 있는 그 비구혼구라라고 하는 말과 같으면서도 뜻인즉 여기서는 조금 다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뜻인즉 거기는 소인지 도, 오요 하는 성인지 도요. 이렇게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음양이 교의화양즉, 다시 말해서 소인의 도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소인의 도가 되겠죠? 상구 같은 경우에 오히려 소인의 개념이 되고, 술의 둔괘 같은 경우는 바로 성인의 도의 개념이 되고, 맞나요, 그게? 군자 이하여 이렇게 나오니까, 군자에 경륜한다라고 표현했고, 음양 교의화창즉, 음양이 사귀어서 화창하면 바로 화합하여서 울창해지면, 이렇게 되겠죠. 성해지면 비가 되고, 상의 육삼에 대해서 시의 규라가, 처음에는 의심하여서 어긋나다가 규극즉 의심함이 다하면 불의 합이요. 그죠? 의심하지 않고 합하고, 음양합이 익화즉 음양이 합하여서 더욱 화합하면 바로 위우라, 그죠? 비가 되니라. 그러므로 운 왕우즉 길이라, 그죠? 가서 비를 만나면 길하다라고 하였느니라. 왕자라고 하는 것은 자차이 왕냐니, 이로부터 가는 것이니 위기압이 익화즉 길려라. 이미 합하여서 더욱 화합하면은 바로 길함을 이름이라라고 했네요. 무지무지 길죠? 뺍시다, 뒤에. 그 다음에 본의에 규고는 위 육삼을 이름, 육삼이, 그죠? 위, 이양지 소제이라. 그죠? 규고라고 하는 것은 육삼이 두 양이, 그죠? 제어하는 바가 되어 될 뿐이고, 이 강으로 처 양극, 그죠? 양의 끝에
처하면서 그 다음에 규국, 그 다음에 규의 끝에 곳에 처하였고 또 자시랑이 여기다 랑이라는 말 나왔죠. 아까 화살괘 거기서도 랑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것까지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시기하는 것으로부터 괴리함이라. 그래서 스스로 시기하여서 스스로 시기하여서 괴리함이라. 견시부도는 견기오야요. 그죠? 그 더러움을 보는 것이고 견기일거라고 하는 것은 이 무이유에라 없는 것으로서 있다라고 함이라 함이고 장호라고 하는 것, 그저 화를 펴는 것은 욕사지하여 쏠려고 하는 것이고, 탈호는 의초성례라, 의심함이 점점 풀어짐이고, 비구혼구는 지기비구의 실친례라, 그 도적이 아님을 알고 실제로 친함이고, 왕우즉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의진석이 규합이라, 의심이 다 풀어져서, 그 다음에 어긋남을 합함이라, 상구지 여 구삼은 육삼은 상구와 육삼은 선규 후합이라 먼저는 뭐예요? 어긋났다가 나중에는 합함이라 그러므로 그 점이 이와 같으니라. 그다음에 뒤에 상활 합시다. 상활 우우지길은 군의 망례라 우의 길함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군이다 모든 그러면 내 모든 의심이 다 없어짐이라라고 했습니다. 전에 보면은 우라고 하는 것은 음양의 화함이요. 그 다음에 시규의 능종화라. 그래, 처음에는 어긋났다가 능이 마침내 화합하니라. 그러므로 기람이라라고 했고, 소위 능화자는 이로써 저 능이 화합한 바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군의 모든 의심이 진망야라. 그죠? 다 없어짐이라. 기시규야에 그 처음 어긋남에 무소불위라 의심하지 않는 바가 없음이라 그러므로 뭐라 하냐 군의라라고 했지만은 규극이 합즉 개망야라라고 했습니다. 참고 삼아서 다시 저 앞에 하나는 읽어야 되겠다. 그 앞에 648조 그 앞주의 뒤에서부터 네 번째 줄에 보면 운봉호 시가 나올 겁니다. 그 운봉호 시에 보면 전체 정리하는 내용이니까요. 상녀 삼은 취 상상은 그죠? 서로 간에 그저 상구와 삼이라고 하는 것은 상을 취하여서 서로 응하는 것, 상이다라고 하는 건 불쾌하고 뒤에 보면 더 서로 불쾌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가운데로 물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에 서로 응하는 것을 취하였고, 삼은, 그죠? 제2지상. 자, 삼이라고 하는 것은 제2지상. 이에, 위에 있고, 이렇게 되죠. 이제 그거 자꾸 보시면 이에 있고, 그래서 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견이 유여지상이라. 그죠? 이가 그죠? 수레를 끌미 있는 상을 봄이라. 그러므로 상견이제 위에서 그죠? 이를 봄에 그다음에 위에서 이가 그죠? 제삼 삼을 실음을 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상이 견이제삼하니 이것이 바로 보고 보았더니 뭐가 있냐? 유 제귀 일거지 상이라 그죠? 그래서 귀신을 한 술에 실은 것이 있음이라 실은 상이 있음이라 그다음에 또 삼은 뭐냐? 제 사지하니 그죠? 사의 아래에 있으니 견뭘 봤느냐? 사가 그죠? 유 우제지 상 바로 소가 그죠? 그 잡아당기는 상이 있음을 봄이라 그러므로 상견, 저 위에 상구가 보기에는 뭐냐? 삼이, 그저 부사, 사를 짊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서는 뭐라고 했다? 유, 뭐라고 했다? 부 도지상, 그죠? 돼지가 진흙을 한짐 짊어지고 있는 상으로, 상이 있는 것으로 본 것이고, 그 다음에, 보았습니다. 거의 끊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개사하전 제2장에 보면은 현목 위 코, 그죠? 나무를 구부려서 화살을 만들었으니 본취 저 취상이라 하니 그 공자께서 본래는 저 규기에서 취했다라고 했으니 했음이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호라는 말이 그래서 나왔다의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비구혼구라고 하는 것은 무릇 삼출 바로 삼에 대해서 그죠? 바로 범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삼이라 삼에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정전에 그죠? 정자가
해차 이것을 해석할 때 다만요 본의와 더불어서 동 같고 그다음에 의 같은이랑 요거에 대해서 다만 여기에 대해서만 같다 이 소리죠. 삼이라고 하는 거 비공고 삼이고 요 내용만 좀 같고 나머지는 많이 좀 달랐죠. 그 얘기고 그다음에 의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소인의 도이고 성인은 무예라 의심함이 없음이라 규의 성궤는 본래, 다, 그러니까 규의 이 여섯 효의 그 성궤라고 하는 것은 본래 자이녀 소인지 상이라 그두 여자인 그죠? 소녀의 아니 소인의 상이고 상이 분명하니라 그죠? 그러므로 상구의 극언 그죠? 지극히 말하여 기의 아주 극의가 아니라 아주 뭐라고 하냐 그 의심함을 아주 지극히 말하였고 사여상, 그죠? 사와 더불어서 상에는 다 뭐라고 표현하냐? 규고, 외롭다라고 말한 것이니, 그게 다시 말해서 규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이녀, 소인의 상이라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그래서 외롭다라고 했고, 또 사는 뭉이라, 또 응하지 않으므로 그래서 고라라고 했고, 상구 같은 경우는 응함이 있는데도 자실랑하여 그다음에 지어 고해라 그죠? 너무 시기하여서 바로 외로운 데까지 이른 것이라. 그다음에 삼미 견 이를 이와 사를 보고서 혹 뭐라고 했냐? 끈다 아니면 또 혹시 잡아당긴다라고 의심함이라. 그죠? 제 의해라. 또 상이 상구가 견 이사의 이사가 그죠? 삼에 대해서 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했다? 혹 뭐냐면은 대 실었다라고 했고 또혹 짊어졌다라고 했으니 역시 또한 의심함이라 자꾸 소인의 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삼이 의심하여서 견상 또 뭐냐면 저 위를 보기를 또 오히려 뭐라고 했냐 기인이 뭐라고 했다 상 그죠 다침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였고 지금까 정 누구예요 운봉호 씨하고 주자 같은 경우 바로 상구로 이렇게 본 거죠 상이라. 그 다음에 또 상은, 상구는 또 의심하여서 뭐냐, 삼을 보기를 뭐처럼 했다? 이위 시하고 또 뭐냐, 귀신이 된다라고 하였고, 그죠? 돼지가 된다, 귀신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시의, 그죠? 처음에 의심하여서 위 시, 돼지가 되고 또, 그 다음에, 그러나 이치는 혹 유지. 이치가 또혹 그런 게 있죠. 왜냐면 그 물개가 되고 아래위로 양이니까. 그러나 그 심함에 이르러서는 무시리, 그죠? 이러한 이치도 없고, 그래서, 그죠? 이치가 없고, 이위 유, 그냥 있을 뿐이니라. 그냥 그런 것만 있을 뿐이고, 견기 위 시, 그 다음에 그 돼지를 보고, 그 다음에 뭐, 그거 돼지가 된다 하고, 위 귀, 귀신이 된다라고 해서, 장지호, 활을 잡아 당긴 것은 바로 의심한 뒤에, 의심한, 의심함이고, 의야요, 그죠? 그 다음에 후탈지호는 의점망이라 의심이 점차 없어짐이라 그 다음에 비구혼구라고 비구혼구 왕유유 즉 길이라고 하는 것은 지시 이 정도에 이르면은 의진망이 그죠 의심함이 다 없어져서 규가합이라 어긋남이 마침내 합해짐이라 그래서 범역지도 그죠 무릇 역의 도라고 하는 것은 괴의 역의 도에서 괴의 기람이라고 하는 것은 피러제효 계지괴요 그죠? 반의 기람이 길하다 괴에서 길하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제효의 모든 효에 대해서 바로 경계하는 괴이고 불길하다라고 한 것은 피러제효 그죠? 바로 다 돌이킨 것이니 그 규괴의 초효와 사효 또 이효와 오효 삼요와 상요에는 다 전부 다 먼저는 선, 어긋났다가 후합, 나중에 합하였으니 삼이, 삼과 상요의 규라고 하는 것이 더욱 심하니라 그러므로 그 말이 또한 험괴지심이라. 그죠? 험하면서도 참 괴이적음이 심하니라. 그러네. 공자가 말씀하신 거죠. 저 계사전에 중심의자. 그래서 마음속에서 의심하는 자그 말이 가지한다라고 하였으니 바로 이 화태규계를 두고 하신 말씀인가? 요 내용입니다. 전체를 다 아우르는 말이니까요. 너무 길으니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